안녕하세요, 하디입니다. 네, 오늘은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소개해 볼까 해요. LG 그램 노트북인데 그 중에서도 4월에 출시한 신상 모델 LG 그램 360-16T90Q입니다. 노트북 새로 구매할 때 다들 한 번씩은 그램을 염두에 두잖아요. 그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뭐 가격이나 성능, 휴대성 면에서도 정말 만족도가 높은 노트북이었어요. 저도 그램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또 활용성은 더 강조된 노트북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2인원 노트북인 그램 360-16T90Q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심지어 기능도 더 강력해졌고 노트북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컬러까지 정말 다양하게 골고루 갖춰서 나왔다고 해요. 과연 올해 4월 출시한 그램 360은 기존 그램 360에 비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또 일반 노트북과의 차별화된 그램 360만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품은 LG 그램 360입니다. 컬러부터 보면 16T90Q 제품은 옵시디안 블랙, 쿼츠 실버 중 선택할 수 있고 14T90Q는 옵시디안 블랙, 토파즈 그린, 신규 컬러인 라벤더 펀치 이렇게 출시됐어요.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기 어려운 노트북들이 많은데 LG 그램 360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렇게 쿼츠 실버인데 개인적으로는 보기 힘든 컬러죠. 토파즈 그린이나 라벤더 펀치의 컬러가 예쁘다는 평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유니크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는 C타입 포트 2개, USB 3.2 포트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얇은 두께에 비해서 포트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허브를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는 화면 대각선 길이 40.6cm이고 가로 356.6mm, 세로 248.3mm, 두께 16.95mm입니다. 그램의 명성답게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얇고 슬림하게 빠진 사이즈예요. 다만 기존 그램이 가벼움을 강조를 했다면 이번 그램 360의 무게는 1kg을 조금 넘어서 살짝 무거워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그램 360은 활용성을 강조한 멀티 제품이다 보니까 그 점은 감안을 해야 할 듯 싶어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상세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신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윈도우 11을 탑재하고 있어요. 메모리는 8기가, 16기가, 그리고 SSD는 256기가, 512기가가 있습니다. 더 강력해지고 성능에 초점을 맞춘 스펙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휴대폰을 새로 사게 되면은 기존에 쓰던 폰에서 새로운 폰으로 데이터를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존 PC에 있던 데이터를 신규 PC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PC 무버 프로페셔널 기능도 탑재돼 있어요. 하나하나 옮기다가 중요한 문서가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디스플레이는 IPS LCD를 탑재했고 DCI P3 99% 색 재현율과 WQXGA의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보통 문서용으로 가볍게 나온 제품들이 색 재현율이 떨어져가지고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거든요. 근데 그램 360은 단순 작업용이 아니라 멀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화면을 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도 눈 피로함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16:10 화면 비율로 한눈에 보이는 양이 많아서 답답함도 덜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 장점은 필기할 때에도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 가로나 세로 그리고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유용해요. 또 이름처럼 360도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작업 효율을 상승시켜 주더라고요. 먼저 영상 시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텐트 모드,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놓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넓게 펼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힌지가 묵직하게 무게를 지탱해서 그런지 쓰러짐은 없고 공간 차지는 적게 세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탠드 모드로 사용하면 돼요. 완전 뒤집어서 접어주면 이런 L자형 모양이 되는데 이 모드는 제품 앞 공간을 확보해서 요리 레시피를 보거나 펜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태블릿 모드가 있어요. 촬영을 하다 보면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한쪽에는 영상을 재생하고 다른 한쪽에는 필기를 하는 멀티 기능이에요. 회사원은 회의할 때 그리고 학생은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필기할 때는 와콤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와콤은 대표적인 태블릿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와콤 스타일러스 펜도 완성도가 높아요. 저도 다양한 펜을 써봤는데 이 펜이 너무 얇으면 그립감이 불편하고 펜이 또 너무 두꺼우면은 무게감이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램 360 와콤 펜은 제 기준에 딱 적합한 두께와 무게여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또 4096 필압 제공으로 드로잉할 때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와콤 전용 소프트웨어 3종이 탑재되어 있어요. 와콤 노트를 활용하면 이 노트 필기부터 노트 관리 그리고 필기 내용을 텍스트로 인식해 변환하는 기능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대본 볼 때 추가로 필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걸 텍스트로 인식해서 쉽고 빠르게 찾아서 다시 보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노트 기능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잘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펜이 있으면 또 그림을 그려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이미 상위 랭킹을 기록한 적도 있어서 아는 분들 많을 텐데 드로잉 앱, 밤보 페이퍼를 함께 사용을 하면 더 좋더라고요. 간단 필기부터 스케치, 상세한 디자인 그림 등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림 알모신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 밤보 페이퍼와 그램 360 와콤 펜의 조합이 꽤나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밀림 없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와콤 펜은 LG 펜 세팅에서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팅할 수 있어요. 세팅창에서 펜에 있는 상하단 버튼을 원하는 부가 기능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확실히 이 멀티 제품을 강조해서 그런지 이런 잔기능들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끝으로 신규 UX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풀 HD 고해상도 웹캠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도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 웹캠도 발전을 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화상회의 서포트 기능이 있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얼굴 인식 로그인과 더 편리하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도 요즘에 화상회의 정말 많이 하는데 저처럼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얼굴 시선 감지 기능이 적용된 LG 글랜스 바이 미라 매트릭스입니다. 이 기능이 꽤 신기해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 인공지능 카메라를 기반으로 얼굴과 눈 그리고 시선을 감지해서 보안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미라 매트릭스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이 있어요. 외부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사용자가 얼굴을 돌려 응시하는 모니터로 마우스 커서를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과 선택한 창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기능이에요. 저도 사용하기 전엔 이 기능이 중요한가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가끔씩 외부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은 커서가 길을 잃어서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 기능이 그런 사소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처음 보는 기능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세 번째는 보안 기능입니다. 바로 전에 소개한 미라 매트릭스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능인데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문서를 확인할 때 집이 아닌 곳에서 보면은 조금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이 화면 밝기를 엄청 낮춰가지고 이렇게 보곤 했었는데 매번 그러기도 좀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보안 기능이 꽤나 섬세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나면 화면 잠금이 자동으로 되고 응시하지 않는 화면은 자동 흐림 처리가 되고 뒤에 다른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면 경고 알림을 띄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중요한 문서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들을 볼 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은 온오프가 가능해서 미라 매트릭스의 다양한 기능을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LG그램 360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노트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게입니다. 무엇보다 그램은 이름처럼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1kg이 살짝 넘는 무게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만 컬러 선택지가 많았던 14T90Q는 더 가볍게 나온 1.2kg이라서 나는 좀 더 가벼운 노트북을 원한다 하면은 14T90Q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조금
조금 더 가볍게 나온 그램 라인으로 선택하길 추천해요. 그래도 저는 실사용을 해보니까 성능이나 사용자 편의에 맞춘 기능들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왔어요.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멀티형 노트북이라는 점이 더 와닿았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한 LG그램 360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아시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